그 사촌동생도 한번 했었어요. 그때 이제 세무사 시험 공부 한다고 이모 집에 또 얹혀 살아 있을 때 저는 항상 일산에 있으면 이모 집에 얹혀 살았는데 그때 얘가 중3이었는데 중3인데 맨날 퇴근만 한 저기 뭐야 뭐라지 하교만 하면 집에 와서 짱구를 못 말려를 보는 거예요. 진짜 야너 어떻게 중3짜리가 짱구를 못 말려를 그렇게 맨날 보냐. 안 되겠다, 내가 너를 어차피 누나가 시간이 굉장히 많지 않냐, 너를 내가 특훈을 시켜갖고 공부를 또 되게 못해 애가 그래갖고 하려고 했는데 와 제가 그때 한계를 느꼈잖아요. 야 이게 내 의지만 갖고 안 되는 일이 있구나. 이게 정말 상례.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영어를 얘가 또 못하고 영어를 했는데 굉장히 기초예요, 기초 영어. 이거를 그때도 막 어떻게 최대한 나는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애가 도저히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. 그래갖고 제가 몇 가지 들었어요. 이모한테 허락을 받고, 이모 내가 얘를 좀 때려도 되겠냐. 그래갖고 이렇게 문제를 비슷한, 지금처럼 이렇게 유사한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시킨 거야. 어쨌든. 그 문제를 반복적으로 시켰는데도 틀렸어. 그러면 틀린 게 있으면 막 때렸어요. 자로. 손바닥 이렇게 내, 이렇게 막 자로 때렸어요. 그랬더니 저녁에는 이제 삐져갖고 나랑 말도 안 해. 삐져서 들어가고 있다. 지도 생각해보면 이제 내일 되면 해야 되겠다 싶은 거지. 또 와가 또 앉아서 또 맞고 가면 또 삐져갖고 나 말도 안해막 이러고 이렇게 한 6개월 했었거든요. 그래서 또뭐 그때 그래도 저는 되게 백수였으니까 그 일밖에 안 해서 되게 신나게 했었어요. 얘를 채찍질 하는 일을. 얘는 얘가 학교 가 있는 동안은 집에서 막 얘를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렇게 연구하고 지금 똑같죠. 여러분들이 낮에 가 있는 동안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렇게. 그래요.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사실 다른 분들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저는 어른분들은 사실은 본인 절제라던가 아니면 해야 하는 어떤 의식이라던가 이런 걸 충분히 갖고 있으셔서 제가 뭐 잔소리를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이제 우리 청년 다섯 분이 있잖아요. 우리 청년 다섯 분이 그래도 열심히 도서관 가서 공부를 해서 참 기특하기는 한데 본인 이게 내가 꼭뭐 9시에 가라 그랬다고 9시 열람실 가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. 우리 그때 정신과 선생님이 자녀들 키울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그때 뭐라 그랬었어요? 기억나세요? 일관성과 꾸준성, 계속성. 그거는 우리 회계적인 용어인데 야 진짜 대단하시다. 와 이게 평상시에 나오는 용어가 아닌데 와 진짜 대단하신데. 일관성하고 꾸준성, 꾸준함이잖아요. 근데 이거를 지키기가 사실은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힘들지 않아요? 그러니까 그냥 일관되게 있잖아. 너희들이 1시에 가고 싶으면 일관되게 그냥 쭉 1시에 가고 10시에 가고 싶으면 일관되게 10시에 가서 하루에 3시간씩 공부하겠다 싶으면 꾸준하게 3시간씩만 한 달만 해보라 이거야 나는. 뭐 9시 너안 가면 죽었어 이게 아니라 알겠죠? 그리고 본인들이 요구했을 때 내가 조금 어떤 채찍질이 필요하다. 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. 내가 좀막 채찍질 계속 해줄게. 잔소리를 해주면서. 주영아 알겠어?